반갑습니다. 주스텐스입니다. 오늘 할 게임, 옵저버라는 2084년 사이버펑크를 배경으로 한 공포 게임이고요. 레이어즈 오브 피어 제작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스토리 정리 영상을 만들면서 한번 1회차 플레이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됐고 새 게임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건 이제 게임의 기본적인 배경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장면이죠. 주인공의 나레이션 같은 건데, 게임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84년에 이제 디지털 질병이 왔는데, 이제 그 질병이라는 게 결국에 바이러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화 이식 장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부품을 넣었다 해야 되나? 컴퓨터 부품을. 그 컴퓨터 부품에서 바이러스가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동부와 서부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기업 이름이 뭐였더라? 카이론. 카이론이 이제 거대 기업이라 등장하게 되면서 그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득을 본 거는 결국 카이론이었다. 왜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뭐 강화 이식 장치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이 이제 이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식 장치를 만들었던 게 카이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본 거죠. 원래 전쟁 나면 무기 회사가 이득을 보듯이 2084년에는 강화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이득을 봤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옵저버라는 사람이고 카이론 밑에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이제 기억을 이제 추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오케이. 일단 게임 진행은 크게 뭐 막히는 구간은 없을 거고요. 공포 게임인 만큼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무섭지 않게 스토리 설명을 곁들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코우 오른쪽에 써져 있는데 이거 찾아보니까 폴란드의 어디 도시라더라고요. 라자스키 주인공 이름입니다. 폴란드 게임인가 봐요. 다미아노님 반갑습니다. Lazarski, you there? RT를 사용해 물체와 상호작용해라. 이제 2084년인 거죠, Yeah, I'm here. 지금이. You okay there? I've been hailing you for the past 5 minutes. 근무 시간에 I'm fine. 졸았고요. Must have dozed off. No rest for the wicked. How's the dream eater treating you? Well, I'm not a 아마 이 vegetarian. 사람한테 이식된 강화 장치가 드림히터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I'm serious, Dan. Your signal's all over the place. Have you taken your meds? 약 얘기를 하죠. 물론 Yeah, sure. Wow, that was convincing. Take your 그러니까 meds, 강화 detective. 이식 I need 장치 you 같은 거를 clear-headed. 이제 넣었다 보니까 약을 먹어야 되나 봐요. 이 사람은 뭐야? 갑자기 왜 메뉴 화면이 뜬 거지?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 약을 이제, There you 우리 같은 go. Looking 경우는 better 알약 같은 already. 거를 입으로 넣어 Yeah, 먹는데, 이 사람은 wouldn't want me to mess up. 그런 게 맞는지는 Can you see the 모르겠어요. headlines? 뭐지. Another leech goes berserk. 약을 Don't be 투여하는 like 것 that. 같은데. It's just. 일좀 있나? What's this about? Just checking in, or왜 you need me 연락했냐 down there? 이거죠. Nah, just a checkup. No one left for you to interrogate. 이게 이제 신문할 사람이 안 남았다는 게 모두 Yep, 이제 not 사고로 pretty. 죽었다는 The 겁니다. explosion leveled half a 거대한 block. 폭발이 The 이제 place was still 카이론 on fire. 회사라는 곳에 건물에 Corporate goons all over the 일어났는데 place,거기서 securing the 이제 area. 살아남은 Covering 사람이 your 없다 tracks, 보니까 you mean? 이제 이 사람이 신문할 사람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원래 신문 전문 경찰이라 해야 되나? 경찰인데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갑자기 이제 주파수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죠.
아담? 아담은 주인공의 yes. 아들입니다. Well, what's left of me? Dad. What happened? Where have you 주인공이랑 been 아들은 time? 오랫동안 이제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사이예요. It's funny. Thought it would be easier. Hear your voice after all these years. 유리구두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래요. Really isn't. Come on, Adam. Don't start. 그리고 이게 한국어 지원이 공식 한국어 지원이 없는 게임이라서 유저 한글을 다운받긴 했는데 이 한국어 자막을 만들 때 아마 리스닝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가끔 번역이 부자연스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Shit, Dad. For once in your life.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아들이 남기죠. 오랜만에 연락해가지고는 그것도 뭐 이제 통신 잘 하고 있었는데 그걸 끊고 갑자기 이제 들어와가지고 뭔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통신이 끊어집니다. 2084년이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뭐 통화자 아이디 이런 거 보여주죠. 그라빈스키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의 원래 이름은 아담 라자스키인데 그라빈스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전화가 온 거죠. 그리고 2084년인 지금은 이렇게 빈민가 뭐 몇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우리도 뭐 지금 뭐 할렘가 이런 게 있듯이 좀 2084년은 더 계급이 많이 나눠져 있나 봐요. 그래서 C등급 아파트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거죠. 방금 연락 온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 해가지고 이거 넘길 수 없나? 아, 다 봐야 되나? 누가 게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려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어? 되네? 했고 그래서 이제 아들 연락 끊어진 아들 연락을 쫓아서 지금 이 C등급 빈민가에 온 거죠. 주인공이 이거는 이제 청소 로봇이고요. 청소하고 있죠. 뭐야. 그리고 여기가 관리인인데 역시 나가야 돼. 사람 찾으러 왔습니다. 보면 저기에도 카이론 요렇게 적혀있죠. 온통 카이론, 카이론 뉴스, 뭐 카이론 그러니까 카이론이 하나의 기업인데 국가를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카이론입니다. 이 세상은, 이 동네는 뭐? What? No. 가족 없는데? Family. Family. No. Tenant. 왜 가족이 없다고 하냐면 아내는 죽었고 아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 돼가지고 사실상 혼자 지낸 지가 오래돼서 가족이 없다고 한 거죠. 입주민도 아니죠 얘는. 이런 빈민가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경찰이에요. 뭔 일로 오냐고? 사람 좀 보려고. 아들은 이제 라자스키지만 연락 온 사람은 그라빈스키였죠. 그래서 그라빈스키. 리온 그라빈스키. 나는 075에 살고 있답니다. 아파트먼트 7. 그리고 이거 이번 플레이는 메인 퀘스트 말고도 보조 퀘스트들이 이게 게임에 조금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얼마 시간이 안 걸려서 플레이하는데. Yeah. I got it. Backwards and forwards.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런 말은 그냥 잘 찾아가라 그런 말이죠. 다들 이제 이 사람도 보면 반은 자기 몸이지만 반은 지금 기계장치죠. 2084년은 이렇게 좀 기계장치 이식하는 게 뭐 아무렇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들 전부 다 카이론 회사 광고예요. 카이론이 만드는 이런 물품에 대한 광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도 같은 건데 075가 아마 저기 끝머리에 있네요. 한번 가볼게요.
이게 확대. 잠깐 키 한번 확인해야겠다. 이게 뛰는 거고. 오케이. 열심히 청소해라. 청소로 보시죠. 어? 이거 열면 되고요. 다 카이론 카이론. 이것도 이제 카이론 광고고요. 난리죠 카이론이라고. 하늘 날아다니고. 지금 C등급이 여긴데 뭐 통금령이 내려졌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엄선된 홀로그래픽이라는 게 뭐 VR 같은 거겠죠. 그거 보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2회차 맞습니다. 그래서 075가 여기서 1호부터 075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가 아닌가 들어가 보고. 그리고 이 게임의 또 수집 요소로 뭐 어? 이게 안 열리네. 사람들 초상화 같은 거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 이거 안 열리네. 뭐 소리가 나죠. 야. 아직은 안 열리네요. 그래서 바로 07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집 요소가 저는 스토리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크게 관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두 개만 먹어보고 먹지 않겠습니다. 07호 들어가면 아들이 연락했던 그라빈스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방이죠, 여기가. What the hell? 갑자기 여기서 전화가 옵니다. 누가 도와달라는 그런 연락인 것 같죠. 그래서 이거 제끼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보면 안녕하세요. 아담? 아담이냐 니가. 목이 날라가 있군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 이렇게 화면이 막 떨리고 이러거든요. 그 스트레스 수치가 지금 이렇게 약간 긴장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놀라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뭐래지? 비상장치를 가동시킨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문이 닫혔죠, 보면. 창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아들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 아들이랑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몸만으로는 아들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는 아담 라자스키 집이 아니라 이름이 레온 그라빈스키라는 이름의 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경찰인데 경찰 업무를 하는 그 방식이 이렇게 전자기 투시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를 투시할 수 있고요. 스턴 진압봉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방어하기 위해서 이 스턴 진압봉을 사용을 하여 했지만 방어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컴파스 이식물이 전화기 같은 건데 방금 이제 전화 온 사람이 HN이라는 이니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미스드 콜 돼 있죠. 부재중 전화가 H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왔답니다. 아이디 믹서를 장착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전자기 투시고요. 이제 이거 LB를 누르면 이제 생체 투시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나 아니면 생체 관련한 투시를 할 수 있는 거죠. 피가 있고 시체를 보면 시체도 이제 신원 확인이 실패됩니다. 그리고 이 시체는 주인공한테 아들이 전화하기 전에 이미 사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죽었으면 연락을 못했을 텐데 죽고 나서 연락이 온 거니까 아들이. 그리고 목을 왜 갖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져갔답니다.
칼자국이 있대요. 오케이. 뭐 이거 조사하는 거는 한 이쯤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면 문이 이제 닫혀 있거든요. 요렇게 아까 들어온 문이거든요, 이게. 보안 시스템을 아까 이 사람이 놀라는 과정에서 작동시켰나 봐요. 그리고 여기도 조사 하나 할 게 있을 텐데. 그렇지. 발톱 자국이 있어요. 보면 사건 현장에. 그리고 이제 서랍을 열어보면 아들은 이제 카이론이라는 그 아까 앞서 나온 인트로 영상에서 나왔던 이제 카이론이라는 회사에 이제 접근 권한이 높은 뭐라 돼있지? 치프 리서치 오피서, 그러니까 연구원, 수석 연구원이었죠. 아들이 지위가 좀 높아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이 정도만 보면 되고, 이제 주변에서 저 보안장치를 열고 나갈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일단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 해야 되나 이거? 싱크로진. 이게 이제 주인공의 긴장 수준을 낮춰주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거 열어보면 요런 거 있죠? 이거를? 이거였나? 이거였나? 주제 약물,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겁니다.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가족 사진 보면 지금 밑에 있는 얘가 아담이고요. 아빠 얼굴이 가려져 있죠. 엄마는 이제 죽었고. 하지만 이 시체가 아담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일단 가능성을 두고 이 사람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You never cared about this stuff. 아, 이거다. 이게 이제 데이터 저장 장치인데 뭐 암호화가 되어 있는 단서입니다. 지금은 뭐 해독할 수 없지만 나중에 뭐 해독 가능한 이런 장치만 있으면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챙겨 놓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 Bingo. 빙고. 그러니까 보안 장치를 비활성화할 어떤 컴퓨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컴퓨터가 그 장치가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킹 위에 보면 해킹 돼 있죠. 해킹해 보면 비밀번호가 네 자리인데 하나밖에 해킹이 안 됩니다. 보면 물음표 뜨죠. 마지막 번호가 4인데 이제 이 주변을 조사하면서 마지막이 4인 숫자를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그 카드를 보면 여기에도 0044 해가지고 쳐봤지만 비번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1984. Printed on real paper. An archaic for you. 이제 2084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이에 인쇄된 책 같은 게 없겠죠. 전부 다 뭐 디지털화 돼 있을 시대이기 때문에 1984를 치면 1 9 8 숨겨진 컴퓨터가 나옵니다. 숨겨진 개인 컴퓨터예요. 아마 뭔가 비밀스러운 문서들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숨겨놓은 거겠죠. 컴퓨터 켜고 이게 이제 아까 카이론에서 일어났던 폭발에 관한 신문 기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이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주인공이 경찰이다 보니까 이제 출동 대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부전이 온 거였습니다. 게임의 배경은 메일을 보면 뭐 HN 아까 전화 왔었던 그 사람의 이니셜이죠. 그 사람이 메일을 보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이런 알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 어떤 메일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되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서 다 손상됐고요. 여기서 이제 주택 보안 장치에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I've deactivated the apartment security system.
leaving the crime scene. 이게 아파트 보안을 비활성화해서 사건 현장을 보존한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마 아파트 보안을 비활성화하고 그리고 사건 현장을 보존했다. 뭐 이게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좀 있어요. 번역이. Synchrosine selected. Synchrosine refilled. 보안을 비활성화했는데 사건을 보존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죠. 오히려 사건 현장을 보존하려면 보안을 활성화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런 건 이제 홀로그램, 그러니까 VR 체험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여기서 조사할 거는 끝이 났습니다. 나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HN이라는 이거였나? 아닌데? 이거였나? 수첩 보면 아담 찾기 진행 중인데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요. 통화자를 식별하기 위해 HN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하죠. 누가 전화 왔는지, 얘한테 전화를 했던 것인지 단서를 찾기 위해서 나가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있죠. 그리고 주인공은 아담이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면 아까 뭐 C등급 전체 혁명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폐쇄조치가 일어납니다. 사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성급명 때문에 그런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폐쇄조치가 일어나요. 이거였나? 조치 끝났고 오라고 난리죠. 이제 보조 퀘스트에서 사람들을 이제 수소문하는 보조 퀘스트가 지금 있는데 보시면은 이웃 주민 신문, 요게 옵션이죠. 그래서 아담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옵션인데 이런 옵션이 보통 보조 퀘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것도 아니고 뭐였지? 이거였나? 아, 이게 투시경, 야간 투시경이구나. 확인. 어우, 눈 봐. What is it? 뭔 일이야? What's up with the lockdown? Is it the 나노파지가 이제 전염병이었죠. Well, we can't rule that out. 주인공도 이 폐쇄 조치가 왜 일어난지는 모르는 겁니다. What the hell else am I gonna do? Wait. 사람들이 이제 나노파지 때 강화장치를 이식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나노파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 사람들이 왜냐면 거의 다 강화장치를 이식한 상태죠. 사람들이 2084년에는 그리고 여기였나? 어디에 그거 있을 텐데 이건가? 수집 요소 아 여기 있다. 이걸 이제 확대해보면 다미안이라는 사람이고요. 레포맨?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트에 보면 Ready for disposal 제거 대상이죠. 제거 준비. 아마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부를 짠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이게 이제 수집 요소거든요. 이 게임에 KPD, I need to talk. 아, KPD가 이제 경찰이란 뜻입니다. 폴란드 경찰. No, you don't. Now calm down. I'm just looking for some answers. Oh, I know how you get your answers. I got nothing to tell you. 이렇게 옵션 선택 사항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열어봐야 돼요. KPD, I need to ask you some questions. Do you know what's going on? My holo projection got cut off. I can't get a signal. 폐쇄 조치 때문에 이제 홀로 영상 VR이 끊긴 거죠. Not much we can do. Shit. 그리고 아까 사건 현장에서 그랬듯이 본부와의 연락이 안 되는 걸 미루어 봤을 때 외부와의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
그리고 지금 이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사람들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왜냐면 방 안에서 거의 다 항상 홀로그램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실 스토리랑 관련 없는 그냥 잡담이라 해야 되나? 그런 내용이라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문이 안 열리죠. 스토리 관련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좀 빨리빨리 찝을게요. 이것도 아니고 8호? 문이 열렸죠 갑자기? Got a minute, sir. KPD. Oh God, they're here. The cleaners are here. 정화요원이 뭐냐면 이제 나노파지가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을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전염병 걸린 사람들 제거해야겠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걸 겁니다. KPD, I need to talk to you. You broke it. No, you broke it. No. 애들이 싸우고 있죠 안에서. You get these kids to shut up. I'm fucking talking here. Yeah, what's this about? 혹시 7호 입주민 누군지 아십니까? Tenant in apartment 7. Dad, Tommy's picking on me. Shut up, snitch. I thought I told you to shut up. 강압적인 아버지네요. Seven, huh? Nah. Can't say that I know the guy. Okay, so it's a guy. Yeah, well, seen him once or twice. I might have a vague recollection. Could you give me a vague description? Maybe. What's it to you? 내 아들일지도 몰라. 그렇지. 선택지도 제가 기억이 나가지고. I'm trying to find him. Well, why don't you tell me what he looks like? I'll let you know if it rings a bell. We lost touch since. Been a while. Sign of the times. 시대의 경향이라죠. 사람들이 이제 서로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이런 시대인가봐요. 가정적인 사람이라 했는데 아이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Young, probably in his 20s. Medium height, medium build. He wasn't very. 그래도 이 사람은 7호에 누가 살았는지 좀 알고 있었네요. Have you seen anything suspicious around the? Nah, I don't pay much attention to the other tenants. 얘기는 크게 의미 없는 얘기들이라서. Shut not upstanding citizens like. You bet your ass.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C 등급, 그러니까 빈민가형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B 등급으로 올라가기를 희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거죠, 사람들이. Yeah. Good luck with that. 이제 여기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도 안 끝났나? 그거? 이웃 신문? 안 끝났네. 몇 개를 더 해야 되는 거야? 싱크로 그렇지. 재충전하고 이거는 이제 그게 될 겁니다. 해킹이 다 될 거예요. 번호 4개가 뭐 복잡한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의 다 해킹 되거든요. 아까 거기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어이 여보세요. 아이시카 갑자기 우르르르 어디로 가죠? 어디 갔노? 일로와. 이것도 이제 수집 요소입니다. 아이시카 여기는 문이 열려있다죠. 사람은 없고요. 여기에 이제 놀라실 준비하면 됩니다. 사람이 목매 달아서 자살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Remove your implant라고 해가지고 이식물을 제거해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집 요소로 뭐 이런 초상화 있는데 다 보면 Ready for Deposer, 그러니까 제거 대상이라고 다 돼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나노파지가 발병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까 뭐 정화요원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명단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제거했던 걸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열어보면 Voice from below. 거짓말을 믿지 마라. 전염병이 여전히 돌고 있다. 뭐 해가지고 카이론이라는 거대 기업이 하나의 국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뭐 크게 이 스토리랑은 큰 관련이 없어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수집 요소인데 이거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깰 수 있어요. 뭐 깨는 법은 그냥 이런 식으로 골드 모아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칼이 이거 불칼 한번 쓸 수 있거든요. 호리!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깨는 겁니다. 재미없으니까 안 할게요 이거는. 스토리랑 큰 관련이 없어서. 'Come to the door, please. Just want to talk. Who are you? Did Chiron send you? 카이론에서 온 건 맞죠. Seriously? KPD가 크로우라는 동네가 아까 폴란드의 도시라 했지 않습니까? 크로우 폴리스 디파트먼트. 그걸 KPD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건 일지 업데이트 됐는데 이제 옵션에서 그게 없죠. 사람들 이웃 주민 조사 그걸 다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에 문이 열리고 관리인의 아까 관리인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관리인이 여기에 있었죠. 그 관리실에 문이 열려 있어요. 폐쇄 조치가 일어나고 나서 관리인이 문을 열어놨나봐요. 관리실에. 그래서 이제 여기 컴퓨터를 열어보면 뭐 이거 동부군과 서부군이 이제 전쟁을 했던 내용들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관리실 보면 HN이라는 사람이 여기 아파트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쇄 조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C등급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로 못 가서 주인공이 지금 뭐 조사하기에는 최고의 상황인 거죠. 사실상 경찰로서는. 그래서 HN이라는 사람이 106호에도 하나 있고 104호에도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놀라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 You again. Not a good idea to sneak up on me. You need to get out. 나가라는 거죠. I had to check the tenant register. Authorized personnel only. 이미 봤어. Well, I was in a hurry. And the door was open. Authorized personnel only. 경찰 업무라서 어쩔 수 없어 임마. 봤어. I know what you are. Are you? Back.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이 앞에 있는 관리인은 원래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과 주인공 같은 이런 꿈을 추적하는 그런 사람을 옵저버를 한 명 만났었대요. You fought in the big one. Is that why you got all this junk in you? Plasma sweep. Hit our convoy. 어떤 PTSD가 있는 것 같죠. Sorry, I didn't mean to bring back memories. Yes. Memories. 폐쇄 조치. 그래서 이 사람도 폐쇄 조치 때문에 문이 다 닫혀서 루디하고 뭐 열려고 노력 중이라죠. 루디는 이제 아까 그 청소 로봇입니다. No. Last one. 이거 빨리 못 넘기나? Long time ago. Down by the river. 안 되네. 이거는 이 대화는 빨리 넘길 수가 없네요. Bad. The implants. Can we lift the lockdown from the inside somehow? 루디의 정체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No. Keep people in. 그리고 관리자의 역할이 이렇게 폐쇄 조치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지 않게 뭐 달래고 뭐 yeah.
방에서 대기할 수 있게 만드는 거겠죠. Take it, Rudy's the robot. 대화를 끝낼 수가 없네. 강제로 들어야 되네. 그리고 루디는 이제 가끔씩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청소 로봇인데 길을 잃기 때문에 얘가 찾아가지고 좀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나봐요. 아담 얘기 어차피 물어봐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systems unstable unlooked what I could. Thanks. 대화가 늦죠. You better stay here. 여기 있어. There might be some very nasty people out there. 살인자가 nasty. 돌아다니고 있을지 몰라. 여기 있어. Bad. Look, just stay safe. You know what? I never got your name. I'm Dan. Name? 이 사람 이름은 야누스랍니다. Like a Roman god. You know. Sorry I gave you a hard time earlier. Good to meet you. Janus. 그러고 이제 나가서 이 사람이 어쨌든 문을 열어놨거든요. 일단은 다시 갑시다. 원래는 이런 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방금 다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가지고 이제 104호, 106호를 봐야겠죠. 헬레나 그 뭐야 HN 그 사람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프레임 드랍, 이게 이 게임이 이제 최적화가 조금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가끔 프레임 드랍이 일어납니다. 106호 먼저 가볼게요. Miss Nader, I'm with the KPD. Mind if I ask you a few questions? Mrs. Excuse me? Mrs. Nader. 눈을 right. 눈이 좀 이상하다. Mrs. Nader. What do you want? Have you made any calls in the last hour? No, I have not. 전화를 안 했다죠. Could you check your compass for connections? Somebody may have used it as a proxy. I don't have a compass. 아, 이 사람은 컴파스가 없답니다. No compass. I thought pretty much everyone had one at this point.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휴대전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식물도 없대요. 보통 강화장치가 사람들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요새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는 이 시절에 핸드폰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hen why did you insist on being called Mrs.? I'm a widow. My wife died many years ago in the plague. Sorry to hear that. Is that why you don't have any implants? Yes. Want to see the scar tissue on my face and neck? It's quite an embroidery. The little monsters really outdid themselves. Or do I have to show you what's left of my arm? Would that satisfy your curiosity? Mrs. Nader, I'm just doing my job. 뭔가 그리고 yes, 여기 사람들은 경찰이 이제 좋은 일로 보통 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경찰에 대해서 다들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Not even the body. It's like she never existed. 잘난 체 하지 마. With all due respect, ma'am. You're not the only one who lost someone to the Phage. God knows I have no love for Chiron, but they're an easy target. Is this when you tell me how we're all to blame? That's not what I... That we brought it upon ourselves. Ma'am. That we deserved the Phage? Deserved to see our love? Didn't we? 다 쓸데없는 대화라서. We jumped at the opportunity to meddle with our bodies, but we didn't ask ourselves what the price would be. Very 그러니까 나노파지가 일어난 게 우리 몸에 이제 이식물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드렸기 때문에 걸린 거다. 뭐 그렇게 주인공은 so long,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06호 사람은 뭐 전화를 안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04호로 가볼게요.
그리고 뭐 다른 옵션 또 있나? 없죠. Hey, you. I can hear you out there. Help me, please.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말을 걸면 KPD. Certainly, officer. Always. Seen or heard anything suspicious? 104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죠. What kind of noises? Screaming, breaking stuff. 무슨 소리, 뭐 비명 소리 이런 게 들렸었답니다. You mean these people get violent with? Well, I'm not sure about violence. Mostly just arguing, I guess. 뭐 말싸움이 일어났었던 것 같대요. 어, 대화 다 무조건 들어야 되네. 이 나가지지가 않네요. Did you see where she was? Well, no, I didn't actually. 냄새로 알 수 있답니다. Don't tell me you can't. That cheap crap she pours. 향수 냄새가 났었나 봐요. 여성에게서. Now see. I could hear her panting too, moaning like the whore she is. You did, huh? Yeah, biggest fucking cock tease you've ever seen. Always twanging, bending over when reaching for the lock, all naked under her clothes. She knows I'm watching too. She likes to make me itch. Cooped up. She'll have no choice but to come to me. 아니라서. 닥쳐. Okay. Well, that was certainly uncalled. 이거는 더 들을 필요 없고요. 이 사람한테서 이제 물어보면 이제 어디로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뛰쳐 나갔다고 했던 그 여자가. Most likely, you ain't looking in the right. Noticed anything suspicious? Well, 104호 커플이 이제 엄청 시끄러웠는데 여자가 도망쳤다고 하죠. 그리고 조용해졌다. 마당으로 뛰어 내려간 것 같다. Anything else you can tell me? What? The couple? Don't know him that well. 남자는 어떤지 모르겠다. What can you tell? Amir? 아미르라는 사람인데 남자는 강인하게 생겼답니다. 약물을 판매하는 것 같대요. How do you know that? What the deal? I see him sneak around during the night. 뭐 약물을 돌아다니면서 우편 배달부처럼 팔고 있었나 봐요. Is this kind of stuff happening? Nah, nah. 그리고 가정 폭력은 아니라는 거죠. Messed up. 왜냐면 아미르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다. What about the girl? Oh, she's a trooper. 그 여자는 경관이랍니다. 그 여자도 경찰이었던 거죠. 카이론에서 일하는 경찰. 그리고 남편을 부양하고 있다. Can't be too important or she wouldn't be living in this shithole. Explains the look on her face. What do you mean? Worn out, fidgety, jumping in shadows. 그리고 항상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HN이라는 그 여자가. 동물들을 건물 안으로 데리고 온 것 같대요. 통로에서 뭔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104호로 들어가 보면 알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Anyone here? 그리고 HN이라는 여자는 바로 이 헬레나 노와크 이 사람인데 낮은 수준의 접근 권한, 그러니까 경관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카이론 회사의 직원이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면 누군가 피해자가 있죠. 얘가 이제 아미르라는 아까 그 HN 방금 헬레나 그 여자의 남편이거든요.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Don't be afraid. 살아는 있지만. I'm here to help. Who did this to you? 말을 못 하죠. 뭐. Listen to me. The building's on lockdown. There's no way I can help you now. But I can get whoever's responsible for this. 건물 폐쇄 상태라서 이제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와 범인을 잡고 나서 폐쇄를 해제하면 뭐 이 사람을 도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제 전자기 투시를 통해서 신경 이식물, 그러니까 다들 강화 장치를 하나씩 몸에 심었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심으면서 신경이식물을 넣었는데 그 신경이식물에다가 이 사람이 연결해서
이 사람의 기억을 잃는 거죠. 이 사람의 범죄 기록으로는 폭행, 강도, 마약을 소지했던 기억이 그 혐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신문을 한다는 거죠. 대화로 신문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그 사람의 기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간 공포스러운데 사람의 기억을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공포스러운 장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들어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카네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한번 놀랄 거예요. 알았어. 빨리 진행할게요. 저는 이제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어서 원래 헤매고 일해야 되는데 헤매는 거 없이 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어? 잠깐만. 어? 문 열고 뻔. 오케이. 그리고 뒤돌아보면 요렇게 돼있구요. 오늘 끝나도 다음에 제가 또 조만간 다른 게임으로 또 준비해서 오면 되죠. 이쪽으로 가는 건가? 그렇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 사람의 기억입니다. 이게 209호에 갔던 기억이 있죠. Thanks, kid. 아미르라는 사람이 209호에 갔었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또 아 이거는 그거다 수집 요소 먹는 거고 안녕 요로크롬 가가지고 112호에서도 갔었구나. What the fuck, man? 아까 103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우편 배달부처럼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전해줬다고 했었죠. 마약 같은 걸. 그걸 이제 기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You're not in here. 빨리 합시다. 기억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억을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온전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좀 뒤죽박죽 섞이고 헷갈려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퍼즐인데 쓰레기통 있는 대로 지나가라 그런 거거든요. 쓰레기통 여기 있죠. 여기로 지나가서 또 켜질 거예요. 이런 뭐 선반대 있는 대로 지나가라. 선반대가 왼쪽에 있죠. 그러면 이쪽이고 전구가 오른쪽에서 빛이 비춰지고 있는 곳으로 지나가라. 여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뭐 저런 장치가 있는 오른쪽에 문을 지나가라. 그게 어디 있냐면 이거죠. 프레임 드랍이 이 게임이 한 번씩 일어나더라고요. 최적화가 좀 안 됐나 봐. 감옥에 있었을 때의 기억을 보고 있는 거고. 감옥에 있었던 기억이죠. 아미르가. 알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기억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아미르라는 사람의 기억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마약 탐지견이겠죠? 아마 이 개들은 이 개들을 피해서 달려갔던 어떤 그런 기억.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호송되고. 해야 되나? 왜 빨리 안 넘어가지? 그렇지. 그리고 수감 되어 가지고 샤워 당하고 머리 깎이고 뭐 그런 게 아닌가. 이게 게임이 스토리를 모르면 이 도대체 뭔 얘긴가 이걸 알 수가 없는데. 게임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라. 초반에는 원래 혼자 플레이 하시다 보면 뭐 도대체 뭔 말인가 알 수가 없어요. 갑시다. 여기가 이제 감옥 속에죠. 외국. 수집 요소 같은 거는 이래 보면 있는데 굳이 스토리랑 관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혼자 플레이할 때 다 찾긴 찾았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화장실 문 내리고 이제 여기가 자기 방이 온 거죠. 감옥은 좁으니까요. 뭐. 그러니까 마약 한 번 더 하게 해달라. 중독자다 보니까. 누가 왔죠? Fuck yes. Finally. 누가 줌. 마약. 그래서 마약하고 기분 좋아졌어? 됐고. 이게 이 게임이 이런 데서 공포를 이제 유발합니다. 꿈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좀 공포감이 생겨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의 꿈을 꿈이 아니라 이 기억을 보면 빈민가에 있다 보니까 좋은 기억이 잘 없습니다. 보면 지나갑시다. 대체로 보면 좋은 기억이 잘 없어요. 다들 이제 환경이 어려웠으니까 빈민가에 살고 있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뭐 어디로 가라고. 이제 이게 헬레나 목소리죠. 자신의 부인이었던, 아마 클럽에서 만났던 거 같습니다. I've always wondered, were you scared of me? Now I can see right through you. I saw that underneath all your muscles and tattoos, you were like a big wounded animal.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주인공이 지금 이 아미르가 마약 중독자면서 사실 범죄자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는 그거 아니야. 오, 떨어져요. 타투샷. 무슨 간판 같은 거죠. 타투샵 간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내와 저기 있는 사람이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헬레나겠죠. 그리고 얘가 아미르고 결혼을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근데 이것도 약간 스포긴 한데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을 보면 주인공이 누군가의 기억을 들어가는 거지만 주인공의 기억도 같이 나와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장면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원래 아미르라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장소가 바뀌면서 코트 입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건 주인공이에요. 자기가 결혼했던 그 상황을 얘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기도 이제 서로 연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신경 이식칩 거기에 연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기 기억도 막 나오게 되고 그런 겁니다. 뭐야, 여기 가는 거 아니냐? 반대인가? 아, 여기구나. 이걸 이제 돌리면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어? 패드야? 돌아가자. 어? 이쪽인가? 아, 이쪽이네요. 아니, 돌아갑시다 좀. 패드라 그런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어? 끝인가? 어, 돌아간다. 돌려서 TV 따라가면 돼요. 그 사람의 이제 기억만 보는 거라 다들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조각조각 났다 해야 되나? 상황이? 장면이? 그러니까 온전한 연결된 장면이 아니라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장면이 보면 이것도 이제 돌려야 되거든요? 댄이라죠. 이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억이랑 슬슬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아미르라는 사람의 기억과 자기 기억이 혼동되는 거죠.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던 기억. 이상한 존재가 공격하죠. Good. 그러고 기억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르가 도망가라, 여기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해라고 마지막으로 헬레나에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아미르는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Emergency extraction procedure successful.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신경이식물에 연결하는 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된 건데 그 이제 신경이식물에 연결해서 기억을 이제 잃는 동안 이 사람이 죽은 거죠. 단서를 이제 또 찾아보면 의료용 흡입기, 마약을 이제 할 때 사용되는 흡입기 같은 겁니다. 이건 내장이고 아마도 이건 피고 싱크로진 개꿀. 이거는 이제 얘가 썼던 마약이고요. 이거는 이 사람의 문신 같은 거겠죠. Lousy. Probably got him in prison. 그리고 이식물은 아까 연결해봤으니까 필요없고 인공심장을 이제 이식을 했었나봐요. 오버클로킹 했대. 뭐야, CPU야? 이 사람 오버클럭 했네요. 이 사람이 이름 뒤에 K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버클럭? 그리고 여기 보면 인간이 아니라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어떤 이상한 존재의 털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긴장 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화면이 흐릿해 보이는 게 안 흩어지거든요. 먹어주고 이제 여기서 조사할 거는 사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마 아까 연락이 왔었던
헬레나, HN 헬레나라는 사람이겠죠. 이거 컴퓨터가 있을 텐데 없나? 어? 아 이건가? 어 이거다. 컴퓨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시민 강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시민 강 저기 등급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알고 있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뭐 폐기물 처리 기술자, 주니어 해충 박멸가 이런 직업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제이에게 이제 헬레나가 메일을 보냈던 내용이고요. 뭔가 헬레나 미안해. 그러니까 지금 아미르가 전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구하려고 하려고 해도 전과자기 때문에 일이 잘 안 구해졌다는 것을 이런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이력서 같은 거겠죠. 근데 사실 이력서를 이렇게 넣지만 보면 교도소에서 있었던 그 이력 때문에 전과 때문에 일이 잘 안 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내가 카이론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이 사람을 부양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약도 일종의 이 사람이 이제 마약 배달을 하러 다녔는데 그게 일자리가 안 구해지고 직업이 안 구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불법적인 마약을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